네, 남승한 변호사의 이런 법, 저런 판례. 오늘은 전 국민이 다 아는 것 같지만 정작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 사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뭐, 사기, 사기꾼, 뭐, 이거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쓰는 말인데 이게 사기라는 단어가 법적으로는 어떻게 정의가 되는 건가요? 네, 뭐 형법에 아주 명확하게 정의는 되어 있습니다. 네. 형법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를 사기라고 합니다. 사람은 타인을 말하는 거고요. 기망은 말 그대로 속이는 겁니다. 재물은 물건이고 재산상 이익은 돈입니다. 돈이나 금전을 가져가는 것,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뭐 사기도 형사범이니까 뭐 사기죄 성립 구성 요건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네, 뭐 저희가 법률적으로 얘기할 때는 네. 객관적 구성 요건, 주관적 구성 요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객관적 구성 요건이라고 하는 거는 속이는 행위, 기망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속인다고 해서 해도 상대방이 안 속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속아야 됩니다. 피해자의 차고. 그리고 재산상 이익이나 재물의 교부를 받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관적으로는 내가 저 사람을 속여야 되겠다. 그래서 돈이나 뭐 재산 재물을 받아가야 되겠다는 고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판례를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일반인들께서는 돈을 빌려주거나 하고 떼이면 아, 나 사기당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원으로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하지는 않고 돈을 빌려가거나 또는 기망행위라고 하는 행위가 있었던 시기에 이 사람이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느냐 아니면 못 갚을 게 분명한데도 돈을 가져갔느냐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합니다. 판례를 굳이 얘기하자면 뭐두 가지 비슷한 사례, 금액만 비슷한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뭐 보험 설계사로 꽤 오래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람입니다. 피고인이. 그런데 뭐 보험 설계만 했으면 상관없는데 의류 사업을 하면서 돈이 좀 궁해지니까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려서 씁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줬던 사람 입장에서도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 상태를 충분히 알지 않았느냐 이런 판단을 하면서 무죄 판결을 선고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빌려주는 시점에 못 받을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줬으면은 나중에 실제로 못 받게 되더라도 사기가 아니라는 말씀인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럼 어떤 경우에 돈을 못 갚으면 사기가 되는 건가요? 비슷한 사례, 금액만 마찬가지로 비슷한데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카드를 쓰다가 카드 대금을 못 갚으면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지요. 그런데 금액이 좀 크니까 신용카드 회사가 사기로 고소를 한 사례가 있는데요. 그래서 못 갚은 카드 대금이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법원은 이 경우에 카드 대금 못 갚으면서 카드 긁은 행위가 기망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쓰는 시점에 자기가 못 갚을 거를 알면서도 썼으니까 그건 사기다 이렇게 그렇게 본 되는 건가요? 겁니다. 네. 뭐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거랑 조금 개념이 다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네. 근데 아무튼 뭐 총론적으로 작정하고 사기치겠다고 달려드는 사람한테 뭐 속지 않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상황을 피하려면은 뭐 최소한 이것만은 해야 된다. 뭐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검찰이나 법원은 돈을 빌려줄 때 빌려주는 사람이 의무를 다했는가 하는 점을 사실은 조금 심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요건은 아닌데. 그래서 묻지마 투자를 한 사람을 우리가 보호해줘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흔히 돈을 빌려주고 나서 투자했다 이런 표현을 많이들 사용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법에서 투자와 대여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해서 투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통에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당연히 수익을 몇백 프로 제공하겠다고 하거나 아니면 도저히 나와의 관계상 이런 조건을 제시할 이유가 없는데 아주 우호적인 조건을 제시한다. 그런 경우 당연히 의심해 봐야 됩니다. 뭐 일단 조심하는 거 말고는 큰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뭐 내일은 돈 거래나 뭐 계약 좀 구체적 사례 갖고 말씀을 좀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